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킷 브레이크 세트 개봉입니다. 일본에서는 2017년 7월 7일에 발매된 제품으로 서킷 브레이크 정식 발매 하루 전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를 보시면 네,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3팩이 들어있고 책 안에는 수록카드 해설 및 일러스트 갤러리, 뭐 샘플덱 소개나 룰 해설, 그리고 카드 스토리 등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동봉 카드를 무슨 카드팩 3팩만 넣어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수록되어 있는 팩의 복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입수심에서 살짝 칼로 구멍만 내주고요. 비늘을 이렇게 책은 상당히 얇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일단 보시면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 캐릭터나 수록카드 소개 네 이렇게 소개됐죠. 이 책 덕분에 서킷 브레이크 발매 전에 수록카드 정보가 전부 공개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록카드 일러스트 있고요. 그리고 샘플덱 소개 마레땡이나 얼터가이스덱 등이 들어있습니다. 바일로드 드래곤 대형 일러스트 보이네요. 뭐 일러스트 갤러리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카드 스토리네요. 크롤러의 성장 카드 스토리죠. 요거밖에 없나? 카드 스토리는 크롤러 관련밖에 없는 것 같네요. 좀 그렇네.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카드 룰 Q&A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팩에 있던 카드들에 대한 정보도 살짝 들어있습니다. 네, 뒤에는 리스트네요. 네, 그럼 기대하던 서킷 브레이크 새 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상당히 포장이 좀 신기하네요. 뭐 이건 너무하고 네 들어있는 카드 새 팩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일단 가격표가 없고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이 자리에 분매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 판매 불가쯤 되는 것 같네요. 즉 판매 불가 비매품이란 뜻이겠죠. 그럼 이것도 개봉해 보겠습니다. 소문대로 봉인력 과연 좋을지. 자, 트릭스터 나르키스, 크롤러 리셉터, 빅 랜링, 얼터가이스트 프로토콜, 드래곤오이드 제너레이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팩. 아리지바쿠, 강기 헤드베트, 크롤러 댄드라이트, 메타파이즈 디멘션, 얼터가이스트 프라임 맨시 울트라레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봉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하나는. 네, 마지막 팩입니다. 뭐가 나올지. 오토바렛 드래곤, 얼터가이스 실키타스, 메타파이즈 네프티스, 라이벌 어라이벌, 그리고 바이올로드 드래곤 얼티밋 레어가 나왔습니다. 와, 바이올로드 드래곤 구하고 싶었는데 딱 맞게 나와줬네요. 네, 소문대로 역시 보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록 카드 스토리라든가 일러스트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팩 보이는도 괜찮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구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